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4월 2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겪고 문재인 대통령 이제 아직 2년이 안된 대통령이에요. 근데 마치 집권 3년 차, 막 벌써 중반대를 지난 것 같이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느꼈던 게 정치가 내 생활에 스트레스를 다가온다는 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었어요. 저는요. 정치가 자꾸 내 일상에 스트레스를 다가오니까 뉴스도 보기 싫을 때가 있었고,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제 일상의 가장 큰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반에 뉴스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자주 나오고, 오늘은 어떤 행보를 했고, 와, 이게 나라구나. 이게 우리가 바라던 대통령인데라는 모습을 보면서 뉴스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이 여러분들 되게 많았었죠. 그게 바로 정치를 변화시키는 국민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KTV를 받고,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3.1절 행사를 받고,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국군의 날 행사를 받고,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국가 행사들을 여러분들이 TV에서 찾아보는 국민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많은 변화예요. 왜? 국민들이 그만큼 대통령에게 무한 신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다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학습 효과를 국민들이 터득했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의 정치는 발전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죠. 발전하는 게 없죠.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1970년대, 80년대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들? 5G 시대예요. 5G 시대. 그쵸? 시대는 이제 3G, 4G를 넘어서 5G 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시대가 이렇게 정말 우리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시대가 왔는데, 자유한국당 아직도 종북 노름하고 있고 좌파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100가지도 더될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여러분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치열하게 시대에 역행하면서 저항하는 것은요, 자기네들이 앞으로 살 궁리가 막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들이 힘내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런, 천재 1회의 기회를 맞이해서 총선을 준비할 때가 언제 있었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로 회복했다고 그러고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들 다 모아봐야 30%라는 거예요. 그렇죠? 늘 선거라는 건 30대 30의 40% 중간층을 누가 잡느냐의 선거라고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지지층 결집에만, 뭐 이게 지금 보면 뭐 선거 한달 남았는 줄 알아요, 누가 보면. 자유한국당이 요즘 정치하는 걸 보면요, 선거 다음 달에 총선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어떤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초스피드 탈당 이현주의 황비어천가라는, 참 제목도 잘 지어요. 그렇죠? 황비어천가. 정계 개편 예상 시나리오 해처 모여 시작됐다.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의 복귀라는 내용이 있고, 사실 여기에 담겨지지 않은 제목 중에는 황교안이의 어떤 좌파 외치는 황교안이는 왜 그렇게 이념 대결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 어제 여러분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색깔론에 너무 충실하는 황교안이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색깔론으로 황교안이가 정치 초짜이지만 색깔론을 왜 부르짖는다. 어제도 제 방송 유튜브에 여러분들을 보시면요, 대권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대권병에 걸려갖고 오로지 색깔론으로 해갖고 지지층 30%를 먼저 확보하고 나가려는 꼼수거든요. 네,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거,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시사타파가 오늘 5월달 방송 계획도 먼저 발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하면 딴거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저에게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큰 선물을 안겨주신 노무현 대통령은 저에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5월이 되면 그러니까 봉하마을을 안 가면 죄 짓는 것 같고 5월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날이 제일 큰 행사였고, 결혼 전후가 될 때, 30대, 20대 후반 될 때는 어버이날을 챙겨야 되는, 장인, 장모를 챙겨야 되고, 그런 나이가 되죠. 40대가 넘어가면서 5월은 저에게는, 슬픔의 달이에요. 그쵸? 슬픔의 달. 그래서, 이 5월 달,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행사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해갖고. 네, 여러분들 요 화면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5월달 저희 시사타파 전국을 또, 여러분들 시사타파 월 10,000원 후원하는 거 전혀 안 아깝죠? 시청료 다 찼죠? 여러분들이 봐도 내가 보면, 아, 이 방송은 진짜 내가 후원해도 돈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5월 11일, 날, 대전, 서대전, 그러니까, 저희 또 주말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5월 11일 토요일, 5월 12일, 대전 광주, 노무현 대통령, 시민문화제를 전국에서 순회하는 건데요. 유시민 이사장과 김부겸 위원의 토크, 그다음에 이은미, 이한철, 장필순, 크라인런, 안치환 일곱 팀의 공연을 저희가 대전으로부터 중계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전에서 중계를 하고 일요일 날 광주로 넘어가서 대전 촬영하고 토요일 날 광주로 이동해서 광주에서 자고 일요일 날 유시민 이사장 이종석 전 장관. 이종석 전 장관이 나온다는 것은, 딴게 아니라,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강산의 김원중 노차사. 노차사 오랜만에 나오네. 데이브레이크, 그 다음에, 육중한 밴드, 이은미. 오. 나오고요. 그다음 주 이때가 저희가 조금 그래요. 이5.18또 광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광화문 광장에 너무 행사가 커서 5.18 행사는 딴 걸로 저희가 어떻게 찍든가 하고요. 물론 그 팀만 많으면 광주도 한명 내려보내고 서울 광장도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게요. 한명 기자 그 카메라맨 한번 구해서라도 오전에는 광주에 내보내고 어떻게 한번 안 되면 예, 김어준 총수가 5.18 시민문화제를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과 양정철 비서관이 토크쇼를 합니다. 이거 대박이죠. 그래서 이은미 조관우 7팀이 나오고요. 예, 문화제는 권혜요 씨가 나오고 광주에서는 명계남 씨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5월 19일 부산 유시민 이사장과 아직 섭외 중이고요. 이때 토크 문화제는 김미화 씨가 사회를 보고 강산의 노차사 이렇게 해서 저희 시사타파가 5월달 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저희 시사타파가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5월달에도 저희 시사타파 시청료 돈 아깝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저런 공연 하나만 봐도 10,000원 가치가 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지방 출장 나가고 그러면 엄청난 송출료랑 많이 나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만들어, 여러분들이 주주예요, 주주. 여러분들이 주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잘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 갖고 최대한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25일날, 그쵸? 25일날 김대중, 여러분들 저것도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5월 23일날 서거하시고, 김대중 대통령이 8월 18일날 서거하셨나요? 두분다 서거 10주기예요. 두분 다, 시간은 나중에 공지해 드릴게요, 제가. 시간은 나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두분다 서거 10주기라서 연세대학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그두 재단이 나중에 일정표 시간 올려드릴게요. 두 재단이 합동으로 해서 이번에 유시민 장관이랑 김부겸 장관, 유시민 작가, 김부겸 장관,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을까. 25일 날은 낮 2시부터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로 여러분들에게 날려드리는데, 25일 날은 낮 2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쏴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임진각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인간 띄기, 그것도 여러분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타파 TV 여러분들, 최대한 저희가 늘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저희 목표가 지금 저희 방송 후원자들이 한 125에서 130명 정도 되는데, 저희 목표가 500명이에요. 더도 안 바랍니다. 500명만 저희 방송을 후원하면 정말 전국을 다 찍으러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배너 광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뭐, 어떤 그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 방송 그래도 2,000명들이 보고 있으니까 배너 광고 신청해 주시면 정성껏 만들어 갖고 배너 광고해 드릴게요. 내년 총선 방송 자금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여러분들 방송, 이번 주 방송 리스트는 내일 모레 목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방송 예정돼 있다. 그리고 중간에 또 갑자기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정기 후원은 저희 시사타파 TV 그 후원 계좌에다가, 뭐 인터넷 뱅킹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그 자동이체 신청을 해 놓으시면 되고, 아니면 인터넷 뱅킹 안 하시는 분들은 귀찮아도 은행 가셔 갖고 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가을의 전설님,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후원하시는 이런 슈퍼챗이나, 계좌 후원 이런 것들 전혀 돈 아깝지 않다고, 그냥 어느 방송은, 야, 내가 이 방송 왜 후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 방송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저희 방송, 제가 영상 편집, 프로듀서, 기자 한 명, 없을 땐 제가 나가고, 그래갖고 지금 두 명이서 뛰어요, 두 명이서. 그러니까 한 20명이 일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한 20명이 있는 것 같죠? 계좌 요맨 밑에 있잖아요. 시간도 5월 행사 시간 여러분들에게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